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화편을 또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금 삐뚤게 써긴 했는데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의 일주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 절대로 지금 적어 놓은 기둥들은 띠가 아니고요. 예, 띠는 제가 별도로 올리고 있고, 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는 뭐냐면, 만세력이 이렇게 총 8글자예요. 연, 월, 일, 시. 태어난 날. 요게 이제 일주거든요. 여기가 보통 띠로 알고 있는 자리예요. 이걸 이제 연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월이죠. 그냥 연, 월, 일, 시. 이 순서로 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여기 날짜에 해당하는 거,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주, 기둥 주자를 쓰기 때문에 일주라고 읽고요. 지금 적은 것도 다 일주예요. 정축일주, 정묘일주,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 이렇게 적은 부분이고, 경자년 운세 영상을 못 보시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축년 이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일주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띠 기준으로만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당사주라고 그래요. 근데 당사주는 띠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좀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조금 디테일을 높여보자라고 시행을 한 것이 바로 일주 중심입니다. 이제 일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태어난 달이에요. 보통 사계절이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물론 이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한 세트인데,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좀 확장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렴하는 성격이라서 생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로 태어난 계절이 봄과 여름인 경우가 많고, 추진력으로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조금 곰씹는 스타일이 이쪽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을, 겨울 쪽. 그래서 신축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한번 저희가 열어보자라고 하는 그냥 소박한 의미죠. 2021년도가 신축년입니다. 이때는 평년이에요. 평년이 뭐냐면 윤달이 끼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윤달이 들어가면 이제 틀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양력과 음력 요둘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사주가 크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주실 때 음력으로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음력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양력으로 주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이 사주는 절기거든요. 24절기를 공부하시고 오시면 사주에서 좀 많이 놓쳤던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신축년은 크게 언제 왔을까요? 가장 가까운 것을 이제 보게 되자면 1901년도하고 1961년도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다가올 2021년도가 있겠습니다. 1901년도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이제 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셨으면 되고. 60 간지 중에서 이 신축년은 38번째에 오는 해입니다. 네, 신금이 들어와 있고 축년이라고 해서 해자축의 마지막. 예, 신축년은 좀센 부분인데 1901년, 1961년, 1900 이렇게 1900년도 없겠죠. 60년마다 돌아오니까 2021년도가 이제 곧 저희에게 다가올 텐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가 그렇게 막 보이지 않는 해는 아니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가까운 나라 중에서 그나마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소련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주 비행사 달나라 가고
그 우주 비행사,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게 된 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61년도에 5.16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군사 쿠데타.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정이 실시가 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했던 소재죠. 그리고 61년도에 또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저희가 운세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과거 역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1961년도 양력이에요. 8월 10일에 저희 나라 한국 표준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표준시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분이나 앞당겨졌어요. 이 사건이 61년도 8월 10일에 있었어요. 신축년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쪽과 서쪽으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좀 많죠? 그리고 이제 9월 15일쯤에 미국에서 지하 핵실험이 실시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해죠. 좀 글자가 좀 잘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네, 조정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런 일들이 61년도 신축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신축년 때도 어떤 일이 있을까? 조금 두려움도 생기고, 저희는 절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신축년의 신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적어본 부분인데요. 우선 2020년이 경자년이었어요. 경자년은 경금이 가을에 굉장히 왕성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자축 때는 병들고 가치가 떨어지고 임묘를 하는, 그래서 자에서는 사지가 됐던 해였거든요. 근데 2021년도 신축년 때는 이 경금간의 운동이 반대로 움직여요. 얘는 양간이었고 얘는 음간이에요. 양간일 때는 장생지가 가을에 가장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여름인 사오미의 사에서 장생지가 되거든요. 이 경금은 사에서 장생지가 돼요. 그래서 쭉 흘러가죠. 흘러가서 신유술 가을에 가장 왕성해요. 그다음에 겨울에서 병들고 여기서 사지가 되죠. 근데 신축년 때는 반대로 가요. 자, 반대로 가볼까요? 사지가 생지가 되고, 생지가 사지가 돼요. 이 신축년의 신금일 때, 신금 일간일 때. 그러면 자년에서 장생지 생지가 되고, 그리고 이 사와 사오미의 사가 바로 사지가 되는 거죠. 운동을 반대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생지에서 사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사오미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12운성을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해자축으로 운동을 했겠죠? 그러면 장생지 다음으로 맨 밑에 거는 축년이 되겠죠. 그래서 양지가 돼요. 양지가 되고 이 양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적어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양이라고 읽어요. 기른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라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 뱃속에서 이제 안정감 있게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지에 놓이는 의미가 돼요. 꾸준히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아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소의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의 글자 속에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계수와 신금과 기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글자 세 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금수목화, 지금 제가 신금 입장에서 오행상생표를 좀 적어놨는데, 계수와 신금과 기토라고 한다면 우선 신금은 비견이 되죠. 네, 그리고 한번 보시면 식상의 자리에 있는 여기 계수 보이시나요? 식신. 네, 이거는 비견이라 적어놨고, 기토는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즉, 식신과 비견과 편인이 이렇게 벗겼을 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본인과 나 자신이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하는 한 해이고, 축은 그동안 내가 꾸준하게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겠죠. 어쨌든 저희가 경자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축년에 또 축에서 임묘를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을 조금 바꿔서, 지금 제가 쭉 적었던 일간들이 정화잖아요. 정화가 우선 임묘가 돼요. 정화가 여기서 임묘가 되고, 그리고 또 기토가 임묘가 되죠. 어차피 토는 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글자죠. 경금이 임묘를 합니다. 정화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신금 입장에서 관성이죠. 편관이 임묘가 되고 기토는 그렇죠. 편인이 임묘가 되고 경금은 겁재죠. 지금 일간이 이거니까 신금이니까 이세 가지의 구성들이 임묘를 합니다. 편관, 편인, 겁재가 임묘를 하는 해가 바로 신축년이라는 거죠.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경쟁자,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서포트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조부모님들, 또는 문서를, 도장을 찍는다거나, 매매운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신축년에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예측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주변 사람들 상황도 현재 임묘가 되는 거니까, 물론 양지는 양육이 되는 거면 더 좋은 쪽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태양 중에서 낫다는 것이지, 에너지가 그게 센 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잖아요. 비견을 유일하게 제압을 할수 있는 글자가 바로 편관이기 때문에 이 신축년 때는 주로 음해하는 세력 혹은 이제 배신이라던가 뒤집어 엎는 것들, 전복되는 일들, 판을 뒤집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흰소예요. 그냥 물상으로 말씀해 흰소예요. 이게 흰색이고 얘가 이제 축이잖아요. 소잖아요. 소 속에는 신금 칼도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예리한 칼이죠. 큰 칼은 아닙니다. 경자년의 경금처럼 큰 칼은 아닙니다만, 이 신축이라는 해 자체가 저희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뜻. 그렇죠. 그 의미나 그 뜻이 증식한다는 뜻이 있는 거지.
모두에게 배부른 금전적인 어떤 풍요를 가져오는 해는 아니라고 예측이 될수 있어요. 풍요로운 해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풍요는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견뎌야 하는 해라는 거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고 봄이 올 때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축년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해서 이 일주별로 일주들에게 대략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싹 한번 지울게요. 네, 계속해서 정화분들을 위해서 신축년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오행상생표 그림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지금 보시면 정화가 맞는 신축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편재가 들어온 해가 되고, 그리고 정화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이 축이라는 것은 식상의 자리에 있는 식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신금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양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축이라고 하는 이 축지 자리가 바로 해자축 공동에서 임묘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묘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들어갈 입자에 무덤 묘자를 써서 임묘지라고 하는데, 모은다는 뜻이 돼요. 모은다. 그리고 묶인다. 어떤 활동성 자체가 묶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에 이제 편재성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재가 아닌 편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작은 변화는 아니고 큰 변화라고 할수 있어요. 큰 변화라고 한다면 신변의 어떤 이동성이라는 거죠. 그런 이동성이 들어오고 이동을 하고 싶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금전적인 변화를 욕심을 낼수 있습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을 뜻하거든요. 이성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도 커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의미죠. 또, 식신이라는 것은 활동성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재성을 생해줘야 하는 식신이기 때문에 활동성, 또 자신의 어떤 재능, 능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려고 하는 해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금전이 과연 크게 성장을 할까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갇히는 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이 묶이는 그래서 승진을 하고 싶지만 승진을 못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스카웃을 가고 싶지만 스카웃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발이 묶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적인 부분. 발이 묶인다. 발이 묶인다는 것은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전 직장에 그냥 남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변화를 거역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한번 또 뜯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겠죠. 봄에는 태어난 달이
정월부터니까 임묘진이 있을 것이고요. 여름에는 사오미라고 하는 월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아이고 한자 잘못 적어 버렸네요. 가을에는 신유술 그리고 겨울에는 해자축 이렇게 있겠죠. 본인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주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가 좀 크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각이 좀 많아서 주춤주춤 하실 수 있고 곰씹는 스타일이 많아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쪽 성향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정화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보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행상세표를 제가 그려둘 테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각 달마다 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인성이 되겠죠. 정화 입장에서 여름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비겁이 될 것이고요. 가을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니까 재성이 되겠죠. 겨울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죠. 봄에 태어나신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을 탄탄하게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즉 이것은 인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인성은 비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운이라는 거죠. 근데 올해 어떤 2021년도 지금 저희가 보는 건 2021년도 신축년이잖아요. 이 신축년에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운이 뽑혀지겠죠. 뽑혀지면은 왕성한 목기운도 금에 의해서 제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목기운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 혹은 뭐 여름처럼 이 여름의 글자들처럼 사오미나 병화나 정화나 이글이글 끌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나 목기운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조율하니까 신축년이 반갑겠죠. 그렇게 이제 중화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풀이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늠을 해보는 부분이라 봄에 태어나신 정화분들께는 물론 다른 글자들도 저희가 보면 좋겠지만 그냥 단식으로 봤을 때 이성운이라든가 결혼운이라든가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라 보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정화분들은 그동안 힘드셨다면 경자년 때만큼 어떤 기회로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자년 같은 경우는 새 출발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축년에는 이제 기르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운이든 결혼운이든 금전운이든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화의 기운. 근데 정화분들은 이 화의 기운을 자칫 잘못 맞게 되시면 병화 같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정화분들은 빛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데 신축년이 와서 이제 중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신축년이 와서 축년 특히 상반기에 개신기가 축년 안에 숨어 있어서 개수에 이 기운이 숨어 있죠. 그래서 숨어 있는 이 영향권 때문에 정화의 빛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서 학업운이라던가 경쟁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봄 여름생들 올해 이 2021년도 신축년 때는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성이 정화의 기운을 뽑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원곡에서는 약한 정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에 보조가 있어야 하겠죠.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목기운으로 불씨를 살려야 하는데 정화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으로 어쨌든 간에 이 목기운이 원곡에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축년이. 근데 나는 천간에 뭐 갑목이 있고 뭐 습목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습목보다는 갑목이 유리하고요. 계절적으로 보자면 우선 봄에 기회가 와요. 봄에 기회가 오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우세요. 견뎌야 되겠죠.
제사를 지낸다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그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전공 지식도 없거니와 무속적인 부분은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뭐 부적을 써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댓글 달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그냥 사주 명리와 주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거고 되도록이면 댓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운세 진단을 위해서는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죠. 예, 거의 답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렇게 뭐 부적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하신다면. 예전에 그런 질문들이 문자로도 오고 해서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또 어떨까요? 겨울에 태어나신 것은 이제 해자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여기 상생표를 보시면 겨울의 냉기입니다. 얼어 있는 것이죠. 얼어 있는 것은 내 빛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냉장고잖아요. 냉기로 굉장히 세상이 얼어 있을 때 태어난 정화일간 분들은 일단은 얼어 있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겨울의 정화분들께는 더 얼어붙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금전적인 위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거기에 대한 타개책이 들어온다거나 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봄과 가을에 들어오는 기회는 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아껴 쓰셔야 되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올해 이동운은 거의 적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시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이동할 시기가 아닙니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이제 각 일주별로 한번 간단간단하게 저희 들여다볼게요. 네, 드디어 정축일주 볼게요. 지금 정축일주가 2021년도 신축년을 맞이했을 때 경우를 보기로 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목과 토금술을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죠. 편재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식신이죠. 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양지가 되지만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고요. 임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축일주 자신도 지금 보시면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임묘지죠. 정축일주를 한번더 뜯어보자면 계신기가 묻혀 있습니다. 계수는 관성이죠. 편관입니다. 신금은 편재죠. 기토는 뭘까요? 기토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정축일주 분들이 만약에 여성분들이시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못고 있다는 슬픔도 있고 또 편재는 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여성분들의 일주로 본다고 한다면 남편이라던가 자식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임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픔이 많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보시면 계절을 빼고 저희가 일주를 봤을 때이 정축일주 분들이 올해 축축이 만났어요. 식신을 깔고 있는 정화일간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축년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축 속에 신금이 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편재성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겠죠. 그리고 축축이니까, 축축이라는 것은 강한 반발심이 또들 수도 있어요. 내 힘을 굉장히 빼는 거죠. 정축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정화가 뿌리가 뽑히고 있는데, 이 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임묘지가 또 왔죠. 그러면 두 배로 힘이 들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축축이니까. 축축하다는데 그 축이에요. 그렇죠. 축축이니까. 예민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민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건 나쁜 쪽으로 또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감정 변화가 들떴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동적으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신축년이 지금 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라고 한다면 뻔하죠. 저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이동이라 한다면,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동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화 읽은 분들께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들뜨는 마음인데, 문제는 정축 일주 입장에서 본 신축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에서 멈춰요. 마음에서 멈추고, 이 축이라는 글자에서 가라앉는 글자가 있다고 그러죠. 득, 인묘. 인묘는 정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이세 글자가 인묘하는 해란 말이죠. 정화는 자기 자신에서 비견이고, 기토는 식신이고,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정제죠. 이게 인묘를 한단 말이죠.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수입적인 부분도 하락이 된다는 뜻이 돼요. 뭐, 매매를 해서 내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 정축일주인데, 신축년에 팔아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팔아서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축년이잖아요. 축년에 이 재성도 깔아낸다는 거죠. 정제라는 거지. 그리고, 신축년 때 어떤 스카우제를 받았어요. 내가 옮기고 싶어서 외국에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갈수 있는 환경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가게 됐는데, 이 신축년 때는 그 이동이 무마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나와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비견은 나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인묘를 하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활동성, 이런 것들도 인묘가 되죠. 힘이 빠지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존 직장을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다거나 그만둘 수 있는 일의 어떤 흐름, 이 일에 대한 생계에 대한 타격, 이 생계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은 좀 전반적으로 이 정축일주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유공망이거든요. 즉, 재성이 공망이 되는 분들이시죠. 이 정축일주 같은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 미리 적지는 않았지만 축의 순서에서 정화를 빼게 되면은 신과유라고 하는 순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공망성인데, 그래서 재성에 대한 공망이 되는 거죠. 이분들의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망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축을 가지고 있는 일주기 때문에 축년과 직년에는 이게 수족에 대한 이상을 또 따져봐야 하는 해이기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사건 사고가 좀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은 정축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하고, 특히 육체적인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육체적인 조심. 사건 사고. 사건 사고라는 것은 이제 수술도 동반을 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동, 이사, 또 이직,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또
또 결혼이 또 이제 관점이 될수 있는데, 결혼이라든가 연애 이런 부분도 미룰 수 있으시면, 결혼은 신축년 하반기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잡았다 그러면 조금 더 미루시는 게 좋아요. 한 반년 정도. 이민년이 왔을 때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연애도 조금 운이 좀 떨어지죠. 저희가 봤을 때. 축이라는 것은 뜨거운 게 와서 건드려줘야만 안에 있는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정화 입장에서 이 신축의 신금이 우선 반갑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재물도 내가 원해서 받는 재물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어떤 쓸려오는 재물일 수 있어요. 이게 탁한 재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는 조심해야 할 일들이 좀 산재해 있고, 2021년도입니다. 신축년. 예. 언제부터 들어온다고요? 입춘부터 다음에 입춘 전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계속 달아서 할 건데,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이제 유튜브 한지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그동안 핸드폰 위주로만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 PC에서는, 제 노트북에서는 제대로 된 마이크가 없어서 강의 파일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랑 캠을 사게 돼서 이제 앞으로 강의 파일 만드는 것은 조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점점 좋아지겠죠? 자, 정묘일주죠. 이번에 하게 될 부분은 정묘일주고,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녹화 토금수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역시 오늘 이제 정묘일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정묘일주 분들은 인성을 깔고 있죠. 무엇을 깔고 있습니까? 그렇죠.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습목이거든요, 얘는. 왜냐하면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뭐 갑도 있고, 을이 있지만, 을이 조금 높죠. 이건 이제 습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습목은 정화를 상하게 할수 있어요. 똑같은 인성이 아니라 이게 편인이기 때문에 정화를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정묘일주 분들도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분들은 공망이 뭐냐면 그 술의 공망이에요. 술은 여기 식상의 자리에서 볼때 상관이고, 이 해라는 것은 천일기인 글자도 되거든요.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관이죠. 근데 얘는 이제 천일기인 글자도 되고. 근데 천일기는 합이나 충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천일기는 아니게 돼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라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신금이 일단 들어왔죠? 네, 신금은 편재고 앞에서도 했지만,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축년은 임묘지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깔고 있는 이 묘는 무엇이 될까요?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임묘진의 묘가 됩니다. 임묘진의 묘이고, 이 글자는 병지입니다. 환경지 자체가 병지를 자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깔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묘하고 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번 이 신축년 때는. 그러면 병지를 가진 사람이 임묘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깔고 있는 것은 이제 인성에, 어찌됐던, 묘의 인성이 힘을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반갑지는 않지만, 정화를 병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뜨릴 수 없는 인성을 깔고 있었던 정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냉장고 글자인 이 식상의 식신, 이 축년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신축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재성이고, 이게 인성이거든요. 원래 정화 입장에서만 보자면 신금이 들었을 때 반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습목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또 해줘요. 이거랑 이거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신금이 들어와서 이 묘목 속에 들어있는 습목인 을목을 잘라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거. 이렇게. 근데 원래 깔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의미는 좀 말이 좀 잘못된 거고,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번에 들어온 게 충년이죠, 더군다나. 충년이면은 계신기가 있죠. 네, 계수는 관성, 그것도 편관이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이거는 편재죠. 신금. 그리고 식신. 이렇게 밑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럼 저거 입장에서 한번 보죠. 올해 정묘일주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올까요? 병지를 깔고 있는 분들께서 식신이 들어온 해를 맞이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해를 보게 된다면 저는 정묘일주 분들은 올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대박을 친다든가 이런 운은 아닌데 건강이 악화됐었던 분들. 건강 자체가 안 좋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희망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신축년이잖아요. 신금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이 나빴던 분들, 이분들은 건강이 올라가겠죠. 건강운 자체가. 원래 병지를 깔고 있던 분들이세요. 예민한 분들이시고. 글자가 두 개로 또 쪼개어져 있죠.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만성질환, 장기로 아프신 분들, 만성, 이런 병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고, 이제 경자년 때, 아시겠지만, 묘를 갖고 있는데 경자년이 왔을 때는 이게 형이잖아요. 벌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있는 자리가 이게 형이 걸렸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경자년 자체가.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20년 3월 3일에 이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제 재생 목록에 묻혀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은 이걸 일찍 발견을 할 것이고, 이 자묘형을 건너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 자묘형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충년이 되면은,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제 풀리는 거죠. 인성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재성과 식성이, 식신이 들어와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봐져요. 전반적으로 좋다고 봐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것들, 퍼져 있던 기운들이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힘을 얻는 부분이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으로 가기 위한, 봄으로 가기 위한 씨앗을 품고 있는 큰 전단계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 시기를 지나야만 바로 정월에 그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화면 조정할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일주분들께도 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묘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경자년 을 졸업하자마자, 이 신축년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개인적으로 기쁜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금전.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 특히 이게 편재성이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무엇이? 금전, 사업, 또 남성분들의 이성운,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운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제성인 경금이 여기서 임묘를 하는 해고, 또 정화와 기토가 비견과 식신이 여기서 임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 덩어리가 커진다고 해서 이 임묘되는 운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무슨 뭐 부적을 쓴다거나 그거는 명리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자리를 지키시고,
회복이 되는 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방해를 받았던 운이었다면 그 방해를 걷고 드디어 일어설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건 주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운이나 이성운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세에 들었다는 것이지 그게 상승세는 절대 아니거든요. 경자년에 힘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쁜 것들이 경자년 하반기에 비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축년대는 조금 이제 평타를 치는 거죠. 평타를 치는 거고 주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나까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정묘 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정화분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이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그나마 저는 제가 볼때 신축년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이렇게 또 결론을 지었고요. 자, 이제 한번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미리 보는 거니까 가볍게 막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정묘였고 이번에 이제 정사죠. 정사 일주고 신축년이 왔을 때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자, 정사일주는 또 어떨까요? 이 정사일주 분들 한번 볼까요? 정화 입장에서 그렇죠. 겁제를 깔고 있죠. 겁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사오미의 사잖아요. 이건 제왕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신축년이니까 이제 편제가 들어온 거고, 네, 식신인 축토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축이니까 이건 이제 임묘지가 되죠. 이거 사축은 사유축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합중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유축이잖아요. 근데 사유나 유축은 말이 맞는데, 이거는 사축이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합으로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축입니다. 사축이 이렇게 정사일주 분들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화 속에도 경금이 있는 거 아세요? 사화 속에도 경금이 있어요. 이 초여름 글자 속에도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빛도 들어있죠. 저희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병화. 무경병이라고 해서 병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화가 숨겨진 병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경금을 조금 크게 보셔야 되는데, 재성이 역시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글자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음량이 달라서 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제가 올해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 변화나 변화 이동이 크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이 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축년이면 덮이는 불이에요. 이 병화가 이제 어둠 속에 덮이는 거죠. 신축이 들어와서 사화는 여기 이 비겁이 큰 자리죠. 비겁이 큰 일주고 뭐 어떤 계절에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정화일 수도 있고 강한 정화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지금 조를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조는 앞에 설명을 그래서 일부러 드린 거고. 그럼 지금 신축년이 들어왔으면 여기 환경지는 이 식상의 식신이 되는 것이고 여긴 또 재성이잖아요. 이 정화 입장에 이 운을 뽑아서 쓰는 거니까 두 개의 운 자체가.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자축의 축이죠. 해자축의 축이고 임묘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는 다 바닥이 난 거죠. 여기서는 엄청 강했는데 여기서는 바닥이 난 거니까 올해는 덮이는 거죠. 조열했던 강한 기운을 누르는 거니까 너무너무 조열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화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혹이 좋은 운이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좋은 해가 될 거예요. 너무 뜨거웠던 분들은 너무 힘들게 뜨거웠던 분들. 근데 약한 정화, 예를 들어서 뭐 추울 때 태어나셨다거나 밤에 태어나셔가지고 좀 정화답지 않은, 그러니까 늘 항상 치였던 분들, 환경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축년이 오히려 더 가라앉는 해가 될수 있어요. 자기의 힘을 더 뽑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또 이제 공망이 어떤 거냐면 자축공망이거든요. 자축공망에 이걸 보자면, 이건 또 관성이죠. 편관이고, 예, 이 축은 아시겠지만, 아까 식신이고, 이게 공망이에요. 그래서 정살주분들 같은 경우는 계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름에 태어나고, 뭐, 겨울에 태어나고, 이런 계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신축년들은 극과 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더 버티기가 좀 힘드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 일주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하고 경자년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 왕성한 환대,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운을 뽑아쓰는 해란 말이죠. 그러면 변화가 크겠죠. 이동 이직이 큰데 생계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제가 조를 다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깔끔해야 하는데, 이게 축이잖아요. 축년이 온 거잖아요. 축은 갇힌다는 뜻이 있거든요. 얘는 여름을 시작하는 글자고,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신축년의 신축의 이 글자는 봄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얼어있는 글자란 말이죠. 얼음을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얼음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펑! 할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올수 있다는 거죠. 충이 아니지만 충격이 클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합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남겨놓으면 또 이민년 운세도 또 올릴 거니까, 그때. 몇달 후게 되겠지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제가 볼땐 신축년은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예요. 일단 반갑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축도 속에도 신금이 있잖아요. 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이 신금은 내가 빛낼 수 있는 편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결혼운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어두워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궁합을 좀잘 따져보시고 만나셔야 될것 같고, 궁합이 전부는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금전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셨을 때, 이직을 하게 되시면 현재 있는 포지션이나 위치보다 더 아래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어요. 더 떨어지는 복지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떨어지는 회사로 갈수 있어요. 저 정사일주인데 올해 괜찮았어요 하시는 분은 계절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갑목에 어떤 힘을 받고 계셨다거나 이런 이제 목기운의 어떤 포지션을 받고 있는 거죠. 혹은 중화를 이제 수 기운이 있어가지고 숨겨진 수가 있었다거나 개수가 숨겨져 있었다거나 대운이 이제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탄탄했는데 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렇게 운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동을 하시는 운으로 작용을 해서 움직여서 본인이 좋은 운을 끌고 오는 그런 흐름으로 또갈수 있어요. 그래서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위기에 해당이 돼요. 신축년은 마지막 위기. 자, 그럼 정사일주까지 했고, 이제 정미로 넘어가 볼게요. 주변에 정미일주분들 상당히 저는 많이 뵌것 같아요. 정미. 자, 신축년. 정미도 한번 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또 지겹겠지만 적겠습니다. 목화 토금수. 자, 정미는 어떤가요? 정미는, 그쵸? 이건 식신이죠. 식신이고. 그리고 환경지는 뭐가 됩니까? 뭘 깔고 있는 겁니까? 사오미의 미잖아요. 사오미의 미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데, 이 여름의 가장 끝달이거든요. 이 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화도 있고요. 을목도 있어요. 습목이죠. 그리고 기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식신이죠. 그리고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습목인 편인이고 정화는 이제 비견이고요. 오고 다시 또 이제 또 적게 되면은 이건 신축의 신은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라 그랬고 정화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임묘지인데 식신이고요. 그런데 어라라 충미충이 일어나죠. 올해 지금 이 일주가 이 기둥이 신축년을 딱 보니까 나의 이 원래 자리인 식신 내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고 이 식신 자리와 신축년의 축이랑 또 부딪히더라 이거죠. 이건 이제 관대죠. 관대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앞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축년이 들어와서 사소하지만 내 신변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신변의 변화. 그리고 이분들의 공망이 또 뭐냐면, 정미일주니까, 인묘 공망이죠. 정인이고 편인이죠. 정인이고 편인이 공망이라는 거예요. 인성 공망이죠. 올해는 근데 인성이 아니라 식신이 들어왔네요. 재성과 식신이 들어왔죠. 정밀주 분들이 보면 좀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로 타로 마스터 쪽으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 쪽으로 관심이 좀 높으시다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촉, 직관 이런 쪽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이렇게 마주쳤던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정밀주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해자축 3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을까?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주 분들을 많이 누르는 기운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미충이 일어나니까 이 축미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당한 어떤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제한을 통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축도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다 그랬죠. 관이잖아요. 그것도 편관. 예, 그리고 신은, 신금은 재성이죠. 편재. 이건 식신. 요거 두 개만 한번 보세요. 정계 극이고, 기토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밖에 거랑 똑같으니까. 을신도 마찬가지예요. 을신도 극하는 기운이 되겠죠. 극한다고 해서 충이 되는 게 아니라 극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고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미일주 분들께는 이 신축년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가게가 고만고만했단 말이죠. 이분들이 개인 사업을 했는데 고만고만했는데 올해 이 가게에서 더 좋은 가게로 옮길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공망이잖아요. 공망 직전에 글자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내가 힘을 키울 수 있는 발전을 할수 있는 그만큼 힘을 모으는 힘과 금전 이런 것들을 모으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낭비가 되고 이런 환경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이걸 한 방에 메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스킬을 또 제안을 하는 사람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이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충미충은 이 속에 있는 글자들을 꺼내쓸 수밖에 없는 극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죠. 크게 움직이는 것, 크게 이동하는 것. 이제 하반기에 고민했던 일들이 풀려서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거나 신축년 말년에, 말 하반기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크게 물갈이가 된다거나 또 장거리 어떤
이동이 생겨서 사무실을 크게 옮기게 되신다거나 이러한 신변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전이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자가 조금 잘려서 보이시죠?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극적인 부분, 극이라는 건 서로 N극과 S극처럼 서로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러진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1등도 1등이 되는 거, 자기 혼자는 1등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경쟁이 돼야만 더 좋은, 질 좋은 상품이 나오듯이, 정미일주 분들은 신축년에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다음 해가 더 중요한데, 이 다음 해를 하기 위해서 신축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밖에 헬기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제 정유 보겠습니다. 정유. 정유일주고, 역시 신축.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또 적을게요. 목화, 토, 금, 수. 이거 무조건 적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정유. 정유는 신유술의 유잖아요. 자기 배우자 자리에 뭘 깔고 있습니까? 장생지죠. 근데 재성이죠. 편제를 깔고 있는데 얘가 장생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쁨을 많이 받아요. 애교라던가 인기가 좀 있어요. 나르시즘도 있어요, 이분들. 애정이 많은 분들이세요. 재성이라는 것은 변화니까 힘이 센 분들이십니다. 일단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천일기인이죠. 이 글자가 아시겠지만 해랑 유가 천일기인이잖아요. 근데 천일기에는 절대로 여러분 합이나 충을 당하면 천일기는 역할을 못 버텨요. 못 지켜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재성인 신축년이 들어오니까 신축년에 편제를 맞이했고 그리고 식신이 들어왔고 임묘지인 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런데 사유축의 유축합이 지금 보이네요. 유축이 합이 되면 반합이긴 한데 금의 운동성이 생기죠. 금은 바로 재성이죠. 재성의 운동성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재성의 운동성이 생겼다고 볼때 올해 원래 편제를 깔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성운. 이성운은 이성운인데 이때 만나는 이성분들과는 좀 오래 인연이 되실 것 같아요. 연애운 일단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 공망을 지금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분들은 진사공망이에요. 진사공망이란 뜻은 이제 상관하고, 겁재가 공망인 분들이세요. 손해를 좀 많이 보세요. 이분들은 좋은 말 해주고도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한 정화의 입장에서, 조를 빼고 볼 때, 약한 정화 입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합류하시는 일이 많아요. 주변에 합승하는 거죠. 좋은 운이라면 좋은 쪽으로 합승을 할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신데 올해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쪼개어서 볼 때는 상반기에는 이제 목과 화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과 수의 기운이 들어와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가을과 겨울이 좋고요. 그리고 일적인 욕심을 좀 부리신다고 한다면 여름은 올해 좀 고비가 되실 것 같아요. 여름은 고비예요.
정유일주 분들께. 봄보다는 여름이 조금 더 고비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화의 기운이 정화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조열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없다면 기회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년이 정화를 좀 스크래치 낼 만한 글자로 올해 다가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정유일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유라고 하는 글자가 천일기니라서 이것만 보고 판단을 드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 잘 살아남는지를 알고 계신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유축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왔거든요. 이 축은 가르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기 때문에 금에서 수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죠. 즉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축년은 정유일주 분들께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잘 풀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그동안 경자년 때도 그렇고 자유기문 때문에 자유파 때문에 애를 먹으셨던 분들은 신축년에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풀립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견뎌보세요. 신축년에 반드시 도움을 받는 일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정유일주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정해일주입니다. 보겠습니다. 정해일주 분들이 신축년을 맞았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자, 정해일주는 어떤 글자를 깔고 있는 정화일관일까요? 네, 해는 해수라서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정관이고, 그리고 환경지. 이 환경지 해자축의 해잖아요. 이게 태지입니다. 이 속에 든 글자, 이 해수 속에 든 글자도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모토가 있고, 갑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죠. 상관이고, 쭉 적을까요? 예, 갑목 같은 경우는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임수는 정관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속에. 편재가 들어온 신축년의 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축년을 보니까 임묘지잖아요. 식신이 들어왔고, 임묘지입니다. 그리고 이축 속에는 계신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계신기. 계수는 뭡니까? 편관이죠. 정화 입장에서. 그리고 신금은 편재죠. 기토는 식신입니다.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글자들끼리 한번 보시죠. 해를 깔고 있는 정화 일간이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초겨울의 글자이고, 이것은 겨울의 끝에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자극이 되는 글자. 서로 극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자극이 되는 글자고, 임기 같은 경우에도 임기끼리도 서로 이제 좀 불편한 글자죠. 자극이 되는 글자죠. 예, 지금 보시면, 정해일주 분들께서 기해년부터 경자년, 그다음에 신축년 이렇게 냉기가 아주 차갑게 해자축 방향으로 3년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해가 바로 신축년이에요. 근데 경자년 때는 정재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자년이었기 때문에 정화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절지여서 환경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걸 두드려 맞았다고 표현을 좀 드리자면 이번 신축년도는 좀 달라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특히 정해일주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축이에요. 해에서 시작된 것이 축에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축에서는 정화, 기토, 경금이 임묘가 됩니다. 즉 정재는 임묘가 될지라도 편재가 임묘되는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오히려 신축 1년 자체로 보게 된다면 정해는 태지를 깔고 있는 일주인데 이 축년이 오게 되면서 식신의 활동성이 좀더 보태어진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관으로 해수가 관이잖아요. 관이 유일하게 이제 정화를 극할 수 있는 이 환경지라고 한다면 들어왔던 축년은 이게 식신으로 축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활동성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뭔가를 피해서 경자년대처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봄에 태어났던, 여름에 태어났던, 가을에 태어났던, 또 겨울에 태어났던 이런 또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해 일주분들도 이한해 동안은 기회가 들어온다. 특히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뭐가 공망이냐면 오미 공망이거든요. 오는 이제 비견이고요. 그리고 미는 식신이에요. 이민년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장을 일부러 적어놨는데 극하는, 자극하는, 자극하는 이게 자극, 자극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경자년 때만큼 두들겨 팰수 있는 재성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정해일주 입장에서는. 물론 약한 정화는 맞죠. 약한 정화는 맞습니다만, 이 신축의 신금이 이번에는 정화를 바로 다이렉트로 극을 할 수가 없는 게 정해이기 때문에, 해는 기본적으로 정화를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는데, 신금이 자극을 주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축년입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 속에도 또 이제 계신기가 들어있잖아요. 숨어서 이제 이 축년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풀리지 않았던 매매라던가, 또 이동에 발이 묶여 있었던 분들, 승진이 안 됐다거나, 또 수험생이 어떤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분들, 기회를 박탈당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막혀 있던 것을 뚫어주는 의미도 돼요. 이 식신은. 관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었던 것이 이 식신의, 그리고 재성의, 재성과 식신의 이 작용으로 인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축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특히 연애, 결혼, 싱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식과의 어떤 인연들, 자식과의 연애, 일이, 긍정적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긍정적인 일이에요. 암울한 일이 아니고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이게 해를 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축년이 오게 되면은, 이게, 초겨울의 글자고 얘가 마무리 짓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냉기를. 그래서 움직이실 때 얘가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기운들을 덮는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동을 하시다가 좀 방심할 수도 있고, 본인의 활동성 자체가 이 편재 성향으로 확장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보다 내가 이동하는 이 수족의 활동성이 조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성이 떨어져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촉이 떨어진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워크샵?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겠다고 보통은 끊는 편인데, 정해일주 분들이 그냥 방심하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 배를 탄다거나, 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고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어떤 여행을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도 같이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거나 가볍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다는 거. 연애나 결혼도 운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런 조심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재성과 식성이 그래서 커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워낙 FOM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돼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번 신축년도 때는 좀 따져보고 또 맞서 싸우는 힘이 그만큼 커지내니까 환경적으로 잘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경자년 때처럼 두들겨 맞거나 끌려가는 해는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고요. 이 신축년 때는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요. 이 축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정해의 해수는 흘러가야 하는 글자예요. 근데 축을 이 해를 가둔다는 의미니까 드디어 맞서 싸우는 부분, 드디어 멈춰서 내가 등 뒤를 돌아보고 나를 쫓아오던 사람들을 맞서 싸우고 드디어 대응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매매라던가 박탈당했던 기회들, 또 사업에 있어서도 재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금전이 풀리지 않았던 분들도 이러한 식신이 이제 정화 입장에서 임묘지가 되는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해져 있던 재성과 이런 힘들이 드디어 이 축년에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정화일관분들 신축년 운세를 미리 또 가늠을 해봤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앞으로도 더 장비를 제가 업그레이드 중이니까 더질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칠판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시 PPT 화면으로 보여드린다거나 영상 편집을 좀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